자, 그래서 재우는 오늘 단어고요. 도전. 헤이. 점수가 너무 낮은데. 9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클래스 카드 숙제를 다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남아서 마저 하고 가세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Clean. Clean. 오케이. 얘가 깨끗한 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더라? 응? 어? 청소? 청결. 아니, 청소. 청소란 뜻이에요? 토미의 뜻? 응? 토미의 뜻은 뭔가요? 이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청소란 뜻인가요? 그러면요? 깨끗한 하고 또 다른 뜻은 뭐?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안 청결한이에요? 뭐 이거랑 같은 뜻이고. 또 깨끗한 청결한 이런 뜻도 있고 또. 오케이, 뜻을 제대로 안 보는 그러니까 80몇 점밖에 안 나오죠. 응? 이건 무슨 시? 어떤 이거는 하다시 하다시입니다. 뜻도 다 물어봐야 되겠는데? 오케이.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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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ater bottle.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 bottle의 뜻은 뭘까요? 병. 병이겠죠. Water. 오케이. Forty. 40. 어떻게 쓰죠? F. R. O. T.Y. 오케이. 요거 요렇게만 읽으면 무슨 소리 날까요? 에프 빼고 ROTY만 무슨 소리 낼까요? 티와이만 내는 소리는 뭘까요? 로티. 로티. 그러면 요거 붙이면 어? 프로티. 그럼 40이 프로티예요? 어? 40이 프로티가 아니죠, 그쵸? 40은 소리가 어떻게 나요? 프로리.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얘는 다 합치면 오케이, 이게 무슨 FROTY입니까? 어? 스펠링. 그나저나 4는 뭐예요, 4? Four. 어떻게 써요? F. F O. O 터치해. 업데이트 다 됐대잖아. FO R 아닌데요. 이거 전에도 4하고 14하고 40하고 스펠링 조심해라 이러면서 얘기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재우 몇 학년? 5학년이 4를 영어로 이렇게 이거는 4는 이건 다른 뜻 아니었어? 무슨 뜻이었어, 이거? 무엇을 위하여? For you, 널 위하여. For 3 days, 3일 동안. 이거 앞제비 씨였습니다, 이거는. 4가 무슨 FOR입니까? 오케이. 어? 14는 Fourteen. 뭐라고? Fourteen.
40. 영어 발음 똑같아? 네, 예. 14. 14. 14는 어떻게 써요? 아, 책 다 됐어요? 네. 네, 잠깐만요. 바꿔줄게요. 그래서 14는 어떻게 쓴다? F, F O, o U, U, R, T, T, E, E, N. K. 그래서 14는 U가 있지만 40은 U가 없는 걸 조심해 주십시오. 40. 그래서 Hard. Hard. 자, Hard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뜻은 뭐가 있었더라? 힘든. 딱딱한. 열심히. 아이고, 딱딱한. 나는 또 열심히. 자, 요거 둘은 같은 시네요. 무슨 시인가요?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 이름시. 이름시는 뭘 보고 이름시라고 그러죠? 지연이 오래간만에 하나 틀렸네.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라고 했냐고요. 많이 무엇? 그 누구 그랬더니 힘든. 아니면 무엇 그랬더니 힘든 이럽니까? 이거 앞만 봐도 이름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씨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고요.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 하나 틀렸다니까? 어. 이름씨일 리가 없고요. 힘든, 딱딱한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인가요? 어떤 씨? 오케이. 힘든 일. 이런 말 하나요, 우리가? 어? 힘든 일이다. 이런 말 해요? 어, 그럼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라고 한 거야, 방금? 힘든 일. 어? 딱딱한 바위, 이런 말 합니까? 응. 어떤 바위라고? 딱딱한 바위. 힘든이나 딱딱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네. 열심히 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 무슨 시일까요? 이름씨. 이름씨예요? 이게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게? 자, 이름씨가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어? 이거 무엇이니? 테이프. 너 누구니? 한재우, 테이프, 한재우, 공기, 귀신, 바람, 어? 책상, 슬픔, 평화. 이런 게 이름씨라고요. 어찌 일한다고? 열심히.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럼 무슨 시겠어요, 얘는? 어찌시. 어찌시라고요? 자, 아직 시 구분이 안 되면 2레벨 한번 끝냈는데, 어, 아직 시 구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To the ground. To the ground. To the ground.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고친 건 뭐? 제 응? 제, 어, 뭐 소리 고친 거 소리가 뭔데? 준. 준? 준 고친 거 맞아?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the ground는 네가 쓴 거 그거는 뭐야? 아까 그거 있잖아. 어? R이지 그게 무슨 N이야? 계속 주어를 써오고. 투더 그라운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 뜻이 뭐였니? 우리말로 그 땅속. 땅속? 인더 그라운드?
자, 재우야, 재우 지금 단어 외운 거 보면 방금 전에 뜻 보고 영어를 얘기했는데 영어 보고 방금 전에 봤던 뜻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걸 또 막 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투 더 그라운드 뜻이 뭐였어요? 그 뭐라고요? 땅 속으로. 땅 속으로? 인 더 그라운드? 인투 더 그라운드? 땅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뭐? 어, 공부하는 게 투 더 그라운드가 이런 뜻이 없는데 뭔 땅 속이야? 땅 속은 뭐 파묻을 일 있어? 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어디? 어? 이거 다시 보여줘야지 대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좀 더 그라운드는 무슨 뜻이죠? 투 더 그라운드가 그 땅바닥으로, 땅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럼 더 그라운드는 그 무슨 뜻이겠어? 그 땅. 뭐라고? 그 땅. 그 땅이겠죠. 땅이겠죠. 땅. 이건 무슨 시예요? 여기 땅이나 아니면 바닥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 무슨 시예요? 자, 시는 하다씨, 또 뭐? 양념씨. 양념씨.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 있고. 또? 앞제비. 앞제비씨.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안녕히 가세요. 응. 어디 어디 안에 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뭐예요? 응. 누구 누구에게로 어디 어디로 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자 어디 어디에게로 누구 누구에게로 어디 어디로 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선생님이 재우한테 여러 번 얘기해줬어. 뭐라 그러면서 나 학교로 간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라고 하면서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어, 그게 뭐였더라?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을 가진 앞제비 씨 뭐였더라? 나는 학교 간다. 아이고 트러스터. 그럼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뭐니? 뭐뭐 위에 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응. 뭐뭐 밑에 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언 응? 언더 뭐뭐에 대하여 란 뜻을 가진 앞제비 씨는 어다 이런 게 앞제비 씨고 어? 또 무슨 시가 있어요? 또 무슨 시가 있어요? 어? 이름씨. 누구,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이름씨. 또? 또 무슨 시가 있나요? 비리. 어? 넌 무슨 시, 이거 선생님이 한 500번 얘기한 거 아니야? 어? 행복한, 슬픈, 배고픈, 화난, 피곤한, 아픈, 목마른 어떤 시가 있고 또 무슨 시가 있어요? 어찌 일한다고? 어찌 일한다고? 응?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있다고요? 어? 그러면 더 그라운드는 이 시들 중에서 이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이것도 아닐 거고 무슨 시겠어?
앞접이십니까? 이름십니까? 어떠십니까? 어지십니까? 앞접. 앞접이시요? 무엇? 그랬더니 땅이래, 땅. 어? 무엇? 그랬더니 바닥이래, 바닥. 어? 이름씨잖아요, 이름씨. 이건 무슨 씨예요? 앞제비씨. 혹시 앞제비씨를 왜 앞제비씨라고 한다라고 설명한 거 기억납니까? 앞제비씨는 어디 놓는 말이다? 앞에 놓는 말이다. 앞제비씨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고 앞제비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고 했었어? 응? 앞제비 씨 뒤에는 뭐가 온다, 무슨 씨 온다고 그랬어요? 어? 이름 씨.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 인더루 무슨 뜻이야?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어디. 더 룸은 무슨 뜻이야? 그 방. 이거 무슨 씨야? 이름 씨. 무엇? 그 방. 어? 무엇을 칠하고 있니? 어, 나 그 방 새로 칠하고 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었는데 앞제비씨 붙이면 어디, 언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 그러니까 to the ground가 땅으로, 바닥으로 라는 뜻이고 어디라는 뜻이고 그래서 얘는 앞제비씨고 뒤에 무엇이 왔다고, 이름씨 왔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죠? 먹는 거.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죠? 무슨 이유 때문에 똑같이 생겼는데 읽는 것도 소리도 똑같고 뭐 때문에 다르죠? 더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뜻을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뜻을 갖고 있나 얘는? 먹는 것. 먹는 것.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한. 먹기 위한. 먹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는 왜 앞제비 씨가 아니냐? 앞제비 씨는 이름 씨 앞에 붙인다 했는데 이건 하다 씨 앞에 붙였기 때문에 얘는 앞제비 씨가 아니야. 똑같이 생겼지만. 대우야, 똑같은 설명 선생님 몇 번까지 한다고? 여덟 번까지 하는데 너 열 번까지 해줄게. 응? 근데 다음번에 대답 좀 해. 설명할 때 잘 좀 들어놓고 기억을 하란 말이야. 응? 오케이, 수요일. Wednesday. Wednesday. 자, 얘는 이름씨입니다. 그런데 얘를 언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볼까요? On Wednesday. On Wednesday는 그럼 무슨 뜻이 이러겠다. 수요일에 라는 뜻이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입니다. When. 언제? On Wednesday. 그럼 Player. Player. 무슨 씨죠? 이름 씨. 이름 씨면 꼭 따져봐야 될 게 뭔가요? 오케이,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이름 씨는 반드시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뭔데요? 그는 선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쵸? 오케이. 근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는 운동선수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틀렸습니다. 그들은 운동선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어딘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플레이어 이름 씨죠? 네. 그는 선수다 라고 하고 싶으면 이거 몇 명이야? 한 명이지? 그치? 그럼 그는 운동선수입니다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는 운동선수입니다. He is a player.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힌트 줬으니까 이것도 발음에 고쳐보세요. 그들은 선수입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hey. 이거 지금 틀렸으니까 발음에 고쳐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y. 그들은 선수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They are players. 선생님 지금 이름 씨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네. 점 뭐예요 그래서? 네. 어떤 단어가 이름 씨면 반드시 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셀 수 있는 점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보고 읽고 뜻 water 뜻 물 오케이 그것은 물이다 it is a water 오케이 그것은 물이다 하고 싶었는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워터즈 해야 됩니까? 워터 물이란 뜻이죠.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 있어 어? 뭐라고요? 없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것은 물입니다. It is water. 얘도 이름 씨, 얘도 이름 씨인데 얘는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운동선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남자 한 명이니까 이런 거 써줘야 된다고요. 그들이 운동선수라 하고 싶으면 지금 그들이 운동선수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이야? 두 명 이상이면 반드시 players라고 여럿의 형태를 써줘야 된다고요. 하지만 똑같은 이름씨인 water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못 붙이고 이렇게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 설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케이, 저 뭐 2레벨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던 거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새로 설명해야 돼. 이 레벨이 새롭게 새로 처음 하는 사람 같아 지금. 계속해서 pick up. 킥이 아니고 픽업이잖아요. 픽업. 어? 픽업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못 들은 것 같은데. 피로 뭐라고요? Fill up. Fill up. 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필이 하다시입니다.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얘 뜻은 뭐 끝까지 완전히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투가 들어있겠죠? 네. 오케이. 그들이 채운다 하고 싶으면 they fill up 이러면 될 거고 내가 채운다 하고 싶으면 I fill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가 채운다 하고 싶으면 he fills up 해야 되겠죠? 네. 도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뭐 여기다가 막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하다시에다 붙이는 거야. 네. 네. 계속해서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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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시? 하다시. 무슨 시? 일. 무엇 일 무엇을 하니 일을 한다. 내가 분명히 뭐가 이름씨라 그랬어요? 라고 물으면 이제 재우는 뭐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재우야, 뭐가 이름씨라고?
누군가 길을 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재호한테 야 이름 지가 뭐야? 이러면서 물어봤어. 그럼 뭐라 그럴래? 도망갈 거야 그냥? 아니 뭐라 그럴 건데? 아저씨한테 설명해 줘야지. 무엇? 누구는? 누구? 누구 무엇?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입니다 하면서 가던 길 가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Bad boy. 오케이. 합쳐진 말입니다. 방망이란 뜻을 가진 뭐 물론 박쥐란 뜻도 있겠지만 박쥐 소는 아니겠죠. 방망이란 뜻을 가진 bad boy. 남자아이란 뜻을 가진 boy가 되어서 bad boy. 오케이. 무슨 시죠, 그나저나? 이름씨. 당연히 너는 무엇이니? 야구할 때 너는 무엇을 하니? 어, 나는 bad boy. 오케이, 그럼 셀 수 있나 없나 따져봐야 되겠네요? 셀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셀 수 있죠? 네. 오케이, 나는 bad boy다 하고 싶으면 I am bad boy.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내가 bad boy면 이거 몇 명이야? 여러. 어? 나는 몇 명이야? 한 명. 그럼 나는 bad boy다. I am bad boy 하면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까도 설명한 것 같은데 나는 bad boy다. I am a bad boy. 예, 우리는 bad boy다 하고 싶으면. 우리는 bad boy입니다 하고 싶으면 We are bad boy. 어디가 틀렸게? 우리가 bad boy면 한 명이야? 두 명 이상이야? 두 명 이상.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어? 우리는 bad boy입니다. We are bad boys. 무슨 씨야 bad boy? 이름씨.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이름씨가 어떤 단어가 이름씨라면 영어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냥 재미로 어 쓰는 거 아니라 했어요. 네. 그 다음 Ground.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름씨. 오케이. Base.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씨죠? 셀 수? 있어. 있죠. 됐습니까? 하나면? A base. 둘 이상이면? Bases. 아까 얘기했던 그 베이스 하나를 다시 얘기하면? The base. 그 베이스라고 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베이스들을 다시 얘기할 땐 The bases. 문장 속에는 이런 식으로 쓰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 크랙. 해드 투. 헤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헤드 투의 뜻은 뭐예요? 헤드투의 뜻은 뭔가요? 세우야 이건 단어를 공부해서 나하고 1대1 할 준비가 안 된 거야. 뭐 방금 전에 뜻 보고 영어 단어 말하라 그랬는데 그거 그래 맞췄어. 그래 헤드투 맞췄는데 헤드투의 뜻을 내가 방금 전에 본 뜻을 물어봤는데 지금 그걸 대답 못한 거네. 제대로 공부를 한 거라고 나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헤드투의 뜻이 뭐였더라?
오케이, 다음 시간에 단어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까? 다시 공부 좀 해오세요. 그리고 테스트는 한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더 하는 거니까 반드시 100점을 두 번 받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스피킹 다시 한번 제출하시고요.